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포틀랜드가 벤 시몬스를 정말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데미안 릴라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팀은 골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장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던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2.6밀리언 달러로 계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폴 밀셉도 브루클린으로 합류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은 디안드레 조던을 포함해 4장의 미래 2라운드 픽 5.78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디트로이트로 보내고 자리 로카프 세쿠 둠비아를 받아왔는데요. 디트로이트는 곧바로 조던을 웨이브했으며 그는 1년 2.6밀리언 달러를 받고 최종 행선지인 레이커스로 가게 되었네요. 멤피스는 크리스 던, 칼슨 에드워즈 그리고 26년 2라운드 픽을 얻는 대신 후안초 헤르난 고메즈를 보스턴으로 보냈습니다. 야니스 아데드쿤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2022 유로바스켓에 그리스 국가대표로 출전할 것이라 남겼네요. 루카 돈치치는 그를 대표하는 새로운 로고를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이 로고는 에어조던 36과 함께 데뷔할 것이라고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